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이주은입니다. 그래요. 아유, 스타일리스트. 예. 오, 정말 굴지의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재석 씨. 오, 맞아요. 스타일리스트를 예. 하고 있는 분이시고. 아, 언제 이렇게 컸대? 왜냐면 저도 이제 무한도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친구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서로 우리 둘만 눈치 보고 있어, 항상. 나도 안 터지면 준이 쳐다보고, 준이도 뭔가 안 되면 난 쳐다보고. 야, 준아 잘 됐다. 우리 잘 돼서 만나는구나. 야, 세상에, 형님. 감회가 새로워서 그래. 예? 그러더라고요. 저기 저는 좀 놀랬던 게 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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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제 그 계기를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했어 가지고 그 스타일리스트 학원을 중학교 때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20살 때 어떻게 좋은 기회로 소개받아서 실습생으로 20대 중반에 예. 이렇게 큰 연예인들을 이렇게 많이 같이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거네. 그러게 그러게. 자, 어쨌거나 그 저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기대를 하시는 게 야, 예. 그럼 저기 유재석 스타일리스트가 나오면 유재석도 나오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 그럼 출근해 나오는지. 또 재석이가 또 이제 자기가 또 이렇게 또 아끼는 동생인데 또 맞아. 또 가만히 또 놔둘 리는 없고. 맞아. 과연 어떻게 참여를 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국민FC 유재석의 옷을 책임지는 스타일리스트 이주은 씨의 옷장을 들러 지금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7년 차 스타일리스트 이주은입니다. 어시스턴트를 거쳐서 독립한 지는 4년 정도. 아, 4년. 맞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은 재석 오빠는 7년 차, 효철 오빠는 2년 차, 김은 오빠는 1년 차, 혜준 오빠는 1주 차. 아, 김혜준 차. 오빠들은 저에게 고객님이자 사장님이에요.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착장 맞춰서 하고 있고요. 현장은 다 따라다니면서 옷 입혀드리고 착장 사진도 찍어드리고 와. 옷 매무새 잡아드리고 촬영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카메라 뒤에만 있다가 카메라 앞에 서려고 하니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7년 차 스타일리스트 이주은입니다. 하고서 본인이 웃었어. 천장을 찍는 거야 지금? 이곳은 저희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에서 주무신 거예요? 네. 일 늦게 끝나서? 네, 늦게 끝나거나 다음 날 강남으로 출근해서 집이 멀어가지고. 아. 저희 사무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7년 동안 모아놓은 포스터랑 사진들을 여기 다 붙여놨어요. 오, 웬일이야! 아니, 방송한다고 저렇게 한 거야, 준아? 아니, 원래 돼 있었어요. 아, 원래 오고 싶죠? 저는 오빠랑 일하게 되면서 되게 팬이 됐습니다. 야~ 다른 아티스트 분들 것도 이제 다 붙일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유산슬 의상은 제작진, 저 그리고 재석 오빠, 김현자 선생님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의상들입니다. 아, 직접 만드신 거구나! 협찬도 받기도 하지만 컨셉에 맞춰서 제작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능이 많이 해. 유산슬 의상은 다른 의상보다 좀 튀어야 되기 때문에 스팽글 있는 의상도 많이 만들고 진짜 화려해. 약간 마이클 잭슨 모티브로 만든 의상도 있고요. 재석이 형이 또 은근히 화려한 거 좋아하셔. 아, 저 엄청 좋아해요. 네. 파란 넥타이에 파란 바지에 파란 반짝이 착장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이거는 지미유 의상인데요. 아, 지미유. 폭포 느낌으로 약간, 예? 지미유입니다. 아, 지미유? 지미유가 소속사 대표 컨셉이라서 지미유는 큰 호랑이, 그리고 재영 오빠랑 종민 오빠는 아기 호랑이 이런 식으로 약간 귀엽게 표현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재석 오빠 의상만 하다가 지미유 때는 재영 오빠랑 종민 오빠 것까지 같이 준비하게 되어서 조금 부담감이 있었어요. 아, 저 때는 팀 코디네이션 아예 해주신 네, 거군요. 전체 해드렸어요. 게스트들을. 네. 어떻게 보면 저기 진짜 의상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느낌이 잘 살았었고, 덕분에. 맞아요. 이거는 유야호 때 입으신 한복인데요. 맞아, 이거 기억나. 무야호, 무야호. 이거는 서남사 호랑이 원단으로 만든 거고요. 뽕잎차인데? 아. 아, 좋다. 이 한복 수트는 90년대 어머님들이 입으신 원단이어서 오. 지금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네. 유야호는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컨셉이어서 나무시계는 이제 제가 찾아서 씌워드렸고요. 그리고 꽃씨는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따로 원단 찾아서 제작했습니다. 그런 걸 다 우리 주은 씨가 하신 거구나. 이런 것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찰떡이다고 막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요.
예전에는 캐주얼이랑 정장 스타일만 하다가 요즘에는 캐릭터가 많아지셔가지고 준비할 게 더 많아졌어요. 이번엔 또 어떤 컨셉이 나올지. 아니 그저 유재석 씨가 만든 그 저기 부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뭐예요? 저는 카놀라유가 제일. 카놀라유 때 이렇게 머리 길고 이제 뭐 밀짚모자한테 썼을 때 서브의 어떤. 아하. 예. 난 셔츠에 프릴 달고 막 이런 거 제작하는데 좀 재밌었거든요. 광고 의상도 다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빔면 의상 제작한 거고요. 오? 아하, 광고에서. 네, 아, 여기 나오네. 아하. 씨가 광고 찍을 때 입었던 옷인데요. 유독 좋아하신다, 어쩐지. 그 라면 봉지처럼 따로 레이저 커팅해서 붙인 거예요. 이것도 봉지에 파란 컬러가 조금 있길래 의상에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이쪽은 홍철 오빠. 아니, 재석이 형하고 스타일이 진짜 너무 많이 다른데. 맞아요, 맞아요. 홍철 오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튀는 걸 좋아하셔서. 홍철, 아. 근데 옷을 굉장히 세련되게 입으시잖아요. 해피시고, 유독. 가끔 이렇게 치마도. 와, 있잖아요. 진짜로? 어제 촬영 때 입은 의상인데, 이렇게 튀는 거를 되게 선호하십니다. 모자 같은 것도 금도 목걸이 따로 달아드리고 얼굴 제일 작아 보이는 모자. 얼굴이 작아 보이는 모자를 준비했다고요? 홍철 오빠는 최근에 살이 찌셔서 좀 챙이 넓고 큰 모자를 구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제가 직업이 스타일리스트다 보니까 감각에 뒤처지지 않게 다양하게 더 신경 써서 입고 있어요. 의상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친구도 옷 골라주고 막 일하기 전부터 항상 그랬어서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저는 상큼하게 입어볼게요. 그럼 저는 아무튼 출근하겠습니다. 이제 픽업 가는 거예요, 픽업? 네, 협찬사 다니고. 이제 이동이 많아요.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은 재석 오빠 식스센스 의상이랑 런닝맨 의상 구하러 가야 되고 혜준 오빠 반납도 있고. 네, 옷도 반납해야죠. 홍철 오빠 반납도 있고 형돈 오빠 픽업도 있네요. 아, 픽업 있고. 아니, 픽업,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픽업이랑 의상 픽업. 픽업이랑 반납을 직접 하시네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케줄이 그렇죠. 돼서 몰아서 돌고 있어요. 스타일리스트를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진짜 솔직히. 진짜 많이 돌아다닐 때는 10군데에서 15군데 정도 다니고 있어요. 구리까지 갔다가 의정부까지 가기도 하고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 예, 바빠. 매장 픽업 갈 때도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협찬사는 또 처음 봐, 우리가. 예. 이건 재석 오빠가 선물한 달력이에요. 우와, 우와. 협찬 대행사, 저 협찬사예요, 저기가? 네. 아, 저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구나. 네, 한 대 모여서. 거기 가서 약간 그 편집샵 같은 그런 곳이네? 네, 브랜드 막 여러 개가 다. 있어요. 저런 건 대여료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제 협찬이니까 대여료가 없죠. 저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어주는 걸로 이제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네. 대신하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부터 옷 보시면 돼요. 네. 형님, 그 재석 오빠는 좀 캐주얼하고 약간 영한 거. 맞아요. 이거 네. 이런 거 있는데 약간 네. 어떠세요? 아니, 이거 너무 두꺼워서 얇은 걸로 아니, 패턴이 조금 너무 세가지고. 좀 짧을 것 같아요. 딱딱딱 체크 필터링 하는 게 있어요. 아, 마이크 차면 바스락 거려가지고. 아, 너무 얇은 니트는 좀. 아, 셔츠. 어, 블랙 안 입어요. 아, 블랙 아. 특히 오빠는 네이비 컬러 제일 좋아하시고. 아, 파란색 좋아요, 맞아요. 예. 네이비로. 네이비? 어, 좋아요, 이거 네이비. 이것도 괜찮아요. 네. 역시 그쪽으로 손이 많이 가네, 네이비 색깔로. 형돈 오빠는 무조건 편한 거. 맞아, 형돈이 형 맨투맨 좋아해. 사이즈가 커야겠죠? 네, 무조건 커야 돼요. 형돈 오빠 의상 픽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사이즈예요. 제일 큰 사이즈. 네.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 앞에 것도. 예능 프로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한 벌 필요하면 다섯 벌 정도 준비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끝날 봐. 네, 수고하세요. 뭔가 되긴 해. 맞아, 늘 그렇게 많이 챙겨와. 진짜 많이 건져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와. 아이고.
지금 가는 수트 셔츠 제작소는 재석 오빠 핏을 엄청 잘 맞춰주셔가지고. 아, 셔츠 제작. 이 수트 핏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홍철 오빠 거랑 재석 오빠 한남. 한남 뵙군요. 맛있게 한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 제작 의뢰도. 포타이랑 이슈가 확 됐더라고요. 네. 백상 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어, 요번에 대상 받았을 때. 재석 오빠가 백상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더 특별하게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항상 하는 나비 넥타이 말고 리본을 제작하게 됐어요. 예뻤어요. 맞아. 잘 어울렸어요. 좀 새로웠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거 다 주은 씨 아이디어신 거네요. 네.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우선 보시고. 네. 거 아, 문이 이런 거 이쁜데 근데 화면에 어지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래인가? 그쵸? 그거 네. 것 같아. 하래 날 것 같아서. 지지미 언더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런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카메라에 맞는 네. 마이크에 맞는 의상까지 소재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이런 체크는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아 근데 유재석 씨는 저런 걸 얘기를 하는구나. 난 얘기를 안 해요. 아 진짜로? 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나도. 알아서 잘 가져오시잖아. 얘기를 안 해. 아유 참. 나는 네. 제가 이제 체구가 있다 보니까 네. 옷을 작게 갖고 와. 아. 그럼 이제 그게 저는 가장 화나는 포인트. 아니야. 아니 근데 솔직히 구라형 있잖아. 진짜 옷 잘 입혀요.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방금 세련되게 크게 입으면 또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부하게. 나올 때 네. 근데 팔이 여기 와 있어. 아 그런가? 좀 부스럽잖아. 아 정말. 그렇지 않아. 예. 민트도 하나만 할게요. 네. 이것도? 총 두 매. 6센스용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오빠 내일은 누구? 헤어 안 하시고. 누구시죠? 여보세요. 오빠 내일은 헤어 안 하시고 모자 쓰셔야 돼서 신 대표님 쉬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네. 아니 정리가 아니고. 네. 지금 아무튼 출근 촬영 중인데요. 아 그러니까 어쩐지. 너무 떨려가지고. 아 그래 어쩐지 문자로 해도 되는 내용을 전화해서 깜짝 놀랐어요. 안 하고 생각을 했구나. 아니 근데 저기 의상 컨펌을 저렇게 받아요? 아 가끔 아하. 네 가끔 받아요. 지금 김구라 씨가 많이 배워가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그러면 네. 그 그런 것도 다 잡나? 어떤 거요? 나 스케줄 들어가면 그 카니발에서 자는 거. 아 아니 아니요 그거는 일급 비밀입니다. 어 그건 안 담아 거기에? 네. 그러면 나 런닝맨 녹화할 때 맛집 섞여가지고 맛집 가는 거라. 아 그것도 일급 비밀입니다. 아, 그래 알았어 녹화 잘해라. 네 오빠 좀 방송할 때 꿀팁 같은 거 없으시겠죠? 이게 꿀팁인지 문자로 할 거지. 아 알겠습니다. 아,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재석 오빠는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시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저희 팀이 복지가 좋거든요. 복지. 휴가면 휴가비, 명절이면 명절비, 연말이면 연말비 이렇게 다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자기 사람 잘 챙겨주시는구나. 그리고 집에 진짜 빨리 보내요, 항상. 알죠? 저도 그래요. 아, 그래. 오, 역시. 봐. 잘 된 연예인들. 네.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박! 코디야, 퇴근해라. 난 나오지 말라고 그래. 와, 역시. 최고의 직장. 점심을 저는 원래 안 먹어서 카페 왔습니다. 항상 의상 컨셉 일이 이렇게 짜두는 편이에요. 아, 또 포트폴리오 따로 해놓으시고. 어, 되게 분위기 있게 하시네. 네? 일단 먹고요. 일이 많다 보니까. 짜내라. 아. 제가 원래 컴퓨터를 진짜 못하는데 재석 오빠랑 일하면서 배우게 되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 같은 이제 큰 사람을 맡으면 이제 본인도 일이 좀 커지죠. 아니 무슨 카트를 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들고 다니면 편해요. 오, 아이고.
어, 저 노래 뭐야? 갑자기 튼 거예요? 제가 이걸 1년째 듣고 있어요. 야, 대박.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싹쓸이 노래가 서로 엄청 챙기네. 근데 얼굴 표정을 꽤 좋아. 아, 관계가 너무 아껴. 그래. 이제 홍철 오빠 옷 보러 빈티지 샵에 왔는데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많고 사이즈 큰 것도 많아서 건질 게 많아요. 아, 홍철 또 이런 느낌이죠. 예. 빈티지 샵 좋아하시는구나. 그 친구 굉장히 특이한 걸 좋아하니까. 홍철 오빠는 튀는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무조건 튀고 화려하게 좀 예쁘게 입혀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우와, 어, 진짜 예쁘다. 진짜 잘 어울려. 와, 그쵸. 멈춰시니까 소화하시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찾기도 힘들겠다, 진짜. 야. 아, 이런 것도 예쁜데 작을 것 같아. 이거 입으신가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좋아하겠네.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약간 그런 분이.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짱이에요, 짱. 이거 입어도 예쁘겠다. 홍철 오빠 치마가 또 잘 어울리셔가지고 여자 치마 중에 빅 사이즈로. 와. 이것도 예쁘겠다. 패셔니스타. 저거는 이제 노홍철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예. 노홍철 씨는 옷이 뒤바뀔 일이 없을 거야 아마. 그 저 홀딩했던 의상 한번 봐도 될까요? 일단 바지도 패턴 바지 일단 들고 왔는데 네, 이게 기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받고 네, 네. 이렇게 다 일단 가져갈게요. 아, 가져가는군요. 예, 치마 싹쓸이. 저기 있는 거는 좀 저 화려한 아 저거요? 네. 어, 저거 노홍철한테 예 맞는 것 같은데? 어. 눈에 들어왔어 지금. 최고가긴 한데. 그쵸? 그래 보여.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엄청 좋아. 진짜. 입고 손상되면 살게요. 어우 그러면 아 그죠? 네, 손상되면 사야 된다. 어. 맞아 맞아. 너무 미안해요 그럼 우리가. 홍철 오빠가 되게 항상 천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준아 넌 진짜 천재야. 여기도 팀 분위기가 좋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칭찬을 그냥. 아. 너무 좋겠다. 아 카트를 가져왔어요. 와 오늘 수확이 잘 뜨네요. 맞네요. 누가 보면 있잖아 본인 옷 저렇게 많이 사가는 줄 알겠어. 그렇죠? 빈티지 하자. 그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짜고 갖고 가네 저거. 와. 일이 많아 육체적인 일이. 맞아요. 사실 옷 이렇게 뭐. 진짜 네. 힘들어요. 저걸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 외워야 돼요. 오늘 평소보다 반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서울을 극과 극으로 네. 다 누비시는구나. 지금 가는 대행사는 혜준 오빠 첫 의상을 받았던 대행사고요. 한답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요즘 이 친구 일 많죠? 체크를 많이 입던데, 그죠? 아, 그래서 부캐는 그 의상만 입어서 제 본캐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최준호 안 하고 김혜준만 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진짜 한가득 들고 오셨네요. 네. 이거 혜준 오빠 아, 입은 건데. 완전 봤어요. 봤어요. 아니 근데 혜준님 실장님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 거의 네. 다들 팬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저도 팬이거든요. 저 준비해 들어가지고. 저 최준 영상까지 다 본다고. 아. 저번에 봤던 티를 그대로 입고 왔네요. 프리티. 아! 서가지고 그랬잖아, 라떼에서. 지난주에 혜준 오빠를 처음 맡았는데
블랙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신 것 같고 그리고 허벅지가 좀 있으셔서 청바지보다는 이제 다른 바지 스타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로 받고 있어요. 저 파악하는 것도 빨리 하셔야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입으면 혜준 오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반바지 많이 입으세요? 반바지 좋아하세요. 아, 반바지 좋아하세요? 네. 그럼 저희 큰 사이즈 받아놔야겠다. 보통 큰 사이즈 잘 안 받아가지고. 네. 이런 느낌인데 반바지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쵸? 허리가 35고 네. 여기는 36이에요. 그러면 36으로 받아야겠다. 치수를 다 알고 계셔야겠네. 그러니까 외워야 돼. 시력부터 큰 사이즈까지. 시력부터 와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어디가 아, 뭐야? 협찬 대행사. 화이트나 블루 계열. 근데 지금 긴 팔은 다 나가가지고 반팔도 괜찮아요? 내일이라도. 안녕하세요. 아니 또 가는 거예요? 아니 몇 군데 가요 평소에? 전화는 조금 나뉜 거예요. 원래는 진짜 열몇 군데도. 와. 스타일리스트한테 옷 픽업은 되게 전쟁 같은데요. 그걸 미리 사수를 못하거나 홀딩을 못 걸었을 땐 가져간 옷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땐 진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고 방송 나갈 때도 또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수선을 또 가는 거야? 그쵸, 수선도 맡기고. 기장을 줄여야 되는데 아니 뭐가 무슨 방송인지 까먹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살려서 제가 내일 찾으러 올게요. 수고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다 끝났네. 아이고. 몇 시쯤일까요? 얼굴에 진이 빠졌네요. 네. 아 이제 해 뉘어 들어가네. 밥은 아까 그거 하나 드시게 끝이에요? 네, 저는 일 다 끝내고 밥 먹는 편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네.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도르래를 설치해야 돼, 도르래. 제 손바닥 설치해달라 그랬죠? 옷걸이나 짐을 많이 들고 다녀서 막 가끔 손에 상처도 많이 나고 허리나 어깨가 많이 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림질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기도 해요. 그런 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저건 뭐죠? 이제 옷을 거는 거군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준아. 지금은 홍철 오빠 개미는 뚠뚠 촬영 준비를 하러 홍철 오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홍철! 아, 나오셨네! 저는 일하면서 제일 아직까지도 떨리는 순간이 옷 입혀드리기 전이 제일 떨리거든요. 과연 마음에 드셔 하실지 반응이 어떨지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전이 제일 떨리는 것 같고 과연! 아, 네. 야, 너 어떻게 그런 사이즈를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걸? 마음에 들어 하신다. 저한테 기분 최고잖아. 내가 좋아하는 옷이 왔을 때, 내 스타일 옷이 왔을 때. 얼굴. 야. 다 커졌어. 천재야. 사람들 걔 더 커진지 모르더라고. 너가 옷을 입혀가지고. 저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 사람들도 스타일링만 잘하는 줄 알지. 메이크업 잘하는 거 모르지, 사람들이. 아직 모르지, 주변에서. 행복한 직장 생활. 일할 맛 나겠다, 진짜. 진짜. 땡땡땡. 네, 끝났습니다. 여보자. 와. 맞아, 홍철이. 홍철이 형은 최고야. 모자, 모자. 준아. 넌 천재야. 어디서 배운 거야? 준아. 이뻐. 양말
점점 세지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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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네 심지어 노력하자는 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의 모습 알아야 되는데. 아, 준아. 홍철 오빠 소화력 천재. 만족도 100% 중에 1000%입니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막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옷 입혀드릴 때 되게 뿌듯하고 재밌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오빠들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같이 일하는 게 목표예요. 서로가 잘 맞네. 근데 저 프로는 어떤 프로예요? 나 프로그램이 좀 걱정되는데 어떤 프로예요? 개미는 오늘도 뜬뜬이. 아, 주식. 아, 주식. 아, 주식은 좀 빨간 게 좀 상인데 좀 파란색이면 저긴데. 아, 아, 전날 뷰티 패션 특집이어서. 아,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맞아, 그게 봤을 때. 제작진 분들은 너무 좋다고 하시고 아. 이제 다른 출연진 분들은 혹시 오늘 벌칙 받으신가요? 근데 오늘 저렇게 입고 가야 방송에 꺼리가 돼. 아. 특별하게 해, 뭘 해주면. 이제 옛날에 그 저기 박명수 씨가 이제 시덕이라고 이제 그 굉장히 그 오래된 그 친구 있죠. 박명수는 이제 프로그램이 좀 한 두 개밖에 이제 없으니까 예. 출연료 깍 잡으니까 예, 그 명수. 친구가 예. 아니 옛날에 그럼 다섯 개 할 땐 더 줬냐고. 야, 끝났다 진짜. 이거 닫았다 그러더라고. 그래, 맞는 말이지. 맞는 얘기야. 어. 아니 그 저기 뭐 같이 함께하는 그 연기자들한테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